북한 보위부에서 보위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만 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스 두 대 정도가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꽉 차 있었거든요. 유학생들 사상적으로 이탈하는 걸 막으라라는 임무를 뛰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때 예견을 했었나봐. 진짜 예견을 했네 진짜. 그 상황에 파티를 했으니 사실 그게 걸렸어요. 어머 어떡해. 걸렸다고? 저희도 어떻게 걸리는지는 몰라요. 와. 근데 국경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독소회 활동을 한 1년 정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언론에 이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뭐 여기저기 투소를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꼬리가 밟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위부에서도 이걸 주시하고 있었고 뭔가 움직임이 수상한데 이제 그 김정일이 죽었는데 갑자기 유학생들 몇 명이 파티를 했다더라라는 정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엄청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 준혁 씨가 그 당시에 비밀 독서의 주동자였는데 네. 더 위험했겠네요? 일단은 1월 말쯤에 북경 바로 옆에 있는 티엔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가 먼저 불려 들어갔어요. 어떻게 네, 그 친구는 이제 보위부가 갑작스럽게 기숙사를 들어와서 야. 우리 뭐 가방 검열이라고 그런 걸 하거든요. 가방 검열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가 일단 국가로운이 어머 어떡해. 막 누군가는 뭐 빨간 펜으로 했고 그 책이 걸리는 바람에 이제 그 친구는 소환됐고 우리 모두 그 다음부터는 엄청 긴장을 했죠. 아 이거 소환되는 이유를 얘기 안 해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비자 연장 관련해서 너한테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들어오래요. 오. 심심하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한 달 전에 기숙사를 옮겼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원래 살던 기숙사는 대사관에 보고를 했었어요. 어디 어디 몇 동 몇 호라고.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혼자서 몰래 옮기고 그걸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아마 대사관에서 제 기숙사를 들어갔겠죠. 근데 없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디냐라고 해서 기숙사인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러더니 그 비자 문제 있으니까 좀 들어와 봐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2주 전에 비자를 갱신을 했거든요. 와. 아 지금 잡아가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대사관이 비자에 관여를 못하고 대학 당국이랑 같이 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 이거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얘 어디 있나 알아보려고 이러는가 보다 해가지고 아 알았다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5시까지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부셨죠. 아 잘했다. 네. 사진을 어떻게 챙길 상황도 없었고 그냥 옷 몇 개 겨울이니까 패딩 몇 개 그리고 그 뭐 읽던 책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네. 당시 그 북경대 기숙사 근처에 다 보위부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드는 그래,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서 커튼 이렇게 보고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그래, 막 실. 바로 이제 택시를 타가 정문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한인천까지 쭉 바로 왔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제가 저 혼자 가던 그 투소 보낼 때 쓰던 PC방을 갔죠. 근데 저랑 엄청 친했거든요.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북한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나 한국 가고 싶은데 묵을 곳이 없으니까 여기 좀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그 알바생들이 묵는 공간이 있는데 알바들 다 내보내고 너 여기서 그냥 있어라 있을 만큼 감사하다 라고 해서 거기서 그때부터 한 20일? 한 3주 가까이 거기서 이 아저씨가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또? 좀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와. 그리고 3주면 진짜 막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라면 계속 먹고 샤워는 그 화장실에서 샤워 보다 머리만 감고 막 이러면서 한 40위안밖에 없었거든요 남은 돈이. 아 어떡해. 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배는 고픈 거예요 이제. 아 정말 자포자기 했어요. 그냥 이대로 죽으면 죽는가 보다. 그래도 난 절대로 북한은 안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 그렇지 돌아가면 안 되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피자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 한 두세 테이블 앞에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 두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국인은 한국인스럽잖아요. 가서 북한에서 온 유학생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아. 솔직히 인재상정으로 좀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막 생각나는 말을 다 뱉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두 분, 한 명은 되게 웃으시고 한 명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북한 유학생이냐라고 해서 아, 난 북한 유학생이다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그분이 그때부터 쭉 마련을 해주셨는데 대박.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몇 년 전에 동북삼성 일대에서 탈북민들을 도와주시던 그 어머. 한국인 목사님이신 거예요. 아, 처음 들었어 지금. 진짜 하늘이 도왔어. 탈북 과정의 루트를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보고 기관들이랑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러 왔죠, 저를 직접. 근데 공항까지만 가고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신분 노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공항에 유학생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한참 이제 죄송하니까 네, 유학생들 그리고 누가 봐도 북한 보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거 초상위치 안 달고 있어요 다. 근데 저는 대사관에서 맨날 봤으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대충. 네. 와 이거 어떡하냐. 나중에 그 후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라진 다음에 모든 유학생들을 다 그 심지어 천진했던 유학생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뭐 3명, 4명 조를 모아서 버스터미널, 공항, 한국대사관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준혁 씨 잡으려고? 네.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를 해서 염색을 했고 옷도 다 새로운 옷으로 입었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스쳤어요 그냥 이렇게. 어머. 체크인하는 과정이 너무 떨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어디 가시냐라고 해서 저 서울 간다. 최대한 그 안 되는 사투리로 얘기를 하고 그 출국장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옆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뭐야? 누구세요? 이러니까 김윤호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진짜로? 김윤호 씨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러고. 야. 007 작전이네 완전. 이미 다 루트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와. 그분도 단체 관광객 한 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순간 손 잡았을 때 고위부한테 잡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네요. 진짜 그 오금이 저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름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김준혁 씨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그냥 여기 대열에 끼세요라고 해서 아무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근데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끼어가지고 출국장 들어갈 때 이제 그 사람들 뒤에 이렇게 해서 짐 올려놓고 이런 과정도 다 도와주시고요. 정말 너무 고맙다. 준혁 씨가 여기서 또 하나 최초로 공개해 주실 게 있다고. 뭐가 있지? 방송을 출연하면서 사실은 가명을 썼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스스로 그 제 본명을 한번 공개할까 합니다. 우리 공개해요. 제 본명은 금혁. 금혁입니다. 김금혁. 불편함이 몇 가지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왜 공개하셨어요? 저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 이름이 가짜일 때 과연 얼마나 그 신빙성이 있을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정당당해지고 싶었어요. 내가 왜 숨어야 되느냐. 나를 위협하고 싶으면 위협을 해라. 하지만 나는 숨지 않을 거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우 대단하네. I must speak out for the people at home who had no freedom. That's why I am here in this microphone. North Korea is not Kim Jong-un. North Korea is not nuclear. North Korea is people as like as us. 내가 좀 공부해서 유학 가려고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안 말해줘요 아빠도. 그리고 이제 뭐 가학술 대학교 대학도 있어요 이제 평양에. 근데 거기도 좀 가고 싶어 하니까 안 된대요 또 그것도. 그럼 나 왜 공부 시키냐. 내가 공부해서 뭐 하냐. 계속 아빠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본인도 그런 그런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크면 다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엄마가 이제 4살 때 헤어지고 엄마가 탈북을 했어요. 네, 엄마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모든 게 이제 다 장애물이 된 거죠. 그 사실 몰랐고. 네, 이제 엄마가 4살 때 이제 저하고 헤어져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살더라고요. 네. 중국으로 가셨군요. 네,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어땠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 때 그걸 알았죠. 졸업반은 아니지만 한 3, 4학년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뭐 가고 싶지만 전 평양에 살고 또 이제 감시도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생각이 이제 막 후고 약간 남자로서 어떤 기계도 생기고 그리고 뭐 운명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막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뭐 사실은 한국이 아니고 사실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이제 2014년에 한번 14년에 이제 한 차례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한 차례 네 그렇게 이제 크게는 두 차례였어요. 엄마가 보낸 사람 만나가지고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 항상 머릿속에는 이제 아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아빠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가고 싶어요. 현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매일 그냥 뭐 일 시키고 뭐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절박해가지고 정작 그 국경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지. 아 내가 과연 가서 뭐 그래도 적어도 북한보다 낫겠지. 그래도 기회는 있겠지. 근데 그래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교수고 또 이제 내가 가면 당할 그 사람들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정말 갔다가 항상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400리키를. 네, 이제 돌아오면 또 후회돼요. 아, 갔을 거라고. 아이고. 아무튼 이제 겁나지. 네, 이제 아빠가 이제 2016년에 전부터 이제 저같이 신경을 쓴 거예요. 이제 자기 뭐 본인도 이제 교수인데 불구하고 대우도 잘 못 받고 발전도 못 하고 승진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게 합병이 딱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아이고.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빠가 그러니까 64년생이었거든요. 오, 젊으셨구나. 돌아가신 때 나이가 딱 49였어요. 아~ 네, 49개를 넘기 힘들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9개 넘기 힘들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딱 그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부모한테 딱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이제 탈북의 생각이 더 커졌겠네. 아니 그때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었어요. 이제 아빠가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더 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보협에서 일제히 피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전에는 이제 아빠 있다 보니까 얘가 안 갈 거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자가 딱 되다 보니까 버협의 전화한테 전화를 오는 거예요. 동보연이 저를 찾더니 너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것도 뛰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그런 멘트를 받았어요. 저보고 가지 말라 이제 사례를 들더라고요. 전에 이제 뛴 엄마가 뛰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가다가 잡혀가지고 인상이 박살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약간 그런 얘 신뢰를 들면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는 막 갈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포기했었어요. 이제는 못 간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생활상 때문에 이제는 뭐 못 가겠구나. 내 운명이구나.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사는 게 어떤 숙명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언제 탈북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때 연구소 이제 한 들어가가지고 연구사 하다가 이제 전화 왔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탈북에 대한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탈북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지역이 물망이 엄청 올랐어요. 저희 집에 대한 얘기가 꽤 그 유일하게 우리 그 구역에서는 탈북자 집안이 저희 가정이 하나였기 때문에 권일이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고 저희 아빠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쟤네 엄마 뛰었대.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권일이도 뛸 수도 있을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그치. 그런 신뢰가 저한테 온 거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 위험천만한 얘기했다가 제가 밀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렇지만 또 저를 평소에 저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었겠죠. 대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소대다 보니까 형이에요? 네, 형이에요. 일단 뭐 바다로 가려면 그 원산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치, 이제 평양 살잖아요. 원산이 원래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 도시가 많지 않나. 이제 단천이라든가 이제 총진 뭐 원산 많은데 저희는 이제 속전속결 하려고 원산에서 떠나면 바로 이제 최대한 빠른 곳에 네,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그래서 이제 평양, 원산, 울릉도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원래는. 그 군함이나 감시배 같은 건 없었어요? 맞죠. 오, 어떻게 그랬는데 이제 다소관하니까 단속을 한대요. 뭐 두건대는 단속을 뭐 뜯어먹으려고 온다. 네, 단속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낮에 떠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저녁에 떠나면 더 이상하잖아요. 대낮에 정말 좀 약간 대놓고 나갔구나. 뻔뻔하게 진짜 떠났죠. 아, 설마 가겠나? 신고도 진짜 안 하고 그냥. 네, 허를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이제 뭐. 당당하게. 네, 이제 배가 한 억초 정도 밖에서 보여요. 배가 군함이. 우와. 군함이 보이는데 그냥 운이 나쁘면 잡히는 거고. 아이고. 운이 좋으면 나가는 거야. 배짱 내리고 나간 거죠. 정말 이제 그 위기가 진짜 많아요. 이제 저희는 다 모르는 변수잖아요. 갑자기 지금 바다에서 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오! 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오! 자. 물이 조금 들어오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대요. 형이 얘기하는 게 배에 좀 이래 봤으니까. 아,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배는 물 당연히 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물을 어떻게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닌 거예요. 우와. 어금만 안 펴도 물이 이제 막 칼칼칼 나오는 거예요. 어떡해. 어떻게? 뭐라고. 난 또 모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이렇게 세게 나오는가 보다. 팔 잠그고 가는 거야? 배 타고 나갈 때면 사람은 항상 물을 퍼야 되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했어요. 어느 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배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쩔짱 같은 이렇게 물을 퍼내는 기구가 펌프, 있어요. 이제. 펌프. 네, 펌프가 있어요, 펌프. 그렇지. 근데 그 펌프가 너무 물을 퍼내다 보니까 다 거상이 난 거예요. 아유, 어떡해. 이 정도로. 손을 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물 셀 걸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지금 선창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같은 통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통. 그걸 이제 칼로 짜여가지고 이제 뭐? 그걸 이제 만들었죠. 이제 그냥 선자리에서 이렇게 푸는 물이 아니잖아요. 선창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어금만 안 퍼도 이제 그 물이 잠겨가지고 발동기에 이제 닿아요. 발동기에 닿으면 이제 끝. 배가 거상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뭐 거짓말이 아닌데 어금도 친 적이 없어요. 2박 3일 동안. 어머 중간에 고친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어떻게 고쳐? 난 뭘 고쳤다는 거야?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냥 계속. 네, 계속. 안 먹을 때. 근데 그냥 살아있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제가 저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저의 한쪽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편안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신없이 일하면 가면 두렵지 정정적이네. 네, 그러니까 막 따라온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 조금 그냥 조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김임진 넘고 어느새 뭐 한국에 불편한 한국에 왔어. 운전하고 간 사람은 조마조마하게 2박 3일 간 거고. 나는 이것만 장성태가 기획을 하고 추진하던 모든 사업은 검토 대상이고 만약에 그 과정에 사소한 이상하고도 발견이 되면은 전부 책임을 따지거나 또 그 사업을 폐기시킨다거나 장성택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주요 활동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제거 대상이니까 수용소로 가든가 심각하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친구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공포에 이제 질려 있었던 거지. 네. 그걸 행동으로 옮긴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본인 생일. 네. 그날 저는 수업이 없었어요. 그 같이 사는 룸메는 학교가 달랐어요. 학교가 달라서 그 친구는 이제 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생일이니까 친구가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또 생일인데 뭐 밖에서 밥을 먹자 돌아갈 때쯤에 시간 맞춰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아 이때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옷까지 몇 개 챙겨가지고 약속 장소가 아니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여권도 챙겨서. 네, 핸드폰은 분리해서 강에다 버렸고요.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한국 대사관 앞에까지 갔어요. 나름 계획이 좀 서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는 당연히 기다릴 거고 네. 좀 늦네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안 오면 집에 와볼 거고 네. 기숙사에도 없으니까 대학 간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대학이라도 갔나? 뭐 이런 생각을 아무튼 하다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뭐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그게 대표부의 얘기가 들어가고 이제 그 시간이 꽤 흐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그러고 대사관을 갔죠. 자, 대사관에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나 떨려 이런 거 챙겨서 나왔는데 실제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안 움직이네. 그치. 대사관 앞에까지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쑥 지나서 갔어요. 하고 다시 돌아서서 또 지나갔어요. 그걸 한 10번을 반복하면서.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때가 슬슬 저녁역이 되었었는데 밝으니까 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많이 어두워졌을 때 한번 지금 들어가 봐야겠다. 옆으로 쪽문으로 많이 일부러 들락달락 거리더라고요.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좀 어두워졌을 때. 네. 어떤 직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창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해서 왠지 또 사실은 탈북하러 왔는데 그게 또 들키는 게 싫은 거예요. 괜히 티날까 봐 짧게 그냥 비자 때문에 왔어요. 그랬어요. 어머.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업무 끝났는데요? 근데 지금 업무 끝났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네. 어떻게 교우 들어왔는데? 업무가 끝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지. 너무 당황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안 되나 하니까 업무가 끝나서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몇 시 오면 돼요? 하니까 10시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10시? 어떤 10시는 이미 난리 났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잖아요. 탈북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떤 다른 명권을 말해서 대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비자라고 하니까 그러지. 아, 나 참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단점이야, 봐라.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친구들처럼 2판, 4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잖아. 문을 나왔어요, 다시. 아, 그래서? 나와서. 거기서 또 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2시간 정도. 2시간? 문은 안 닫히니까 2시간 정도 뭐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 계시던 여자분이 퇴근하시고 문 닫고 퇴근하시고 문 닫고 퇴근하시고 아쉬워했네. 사람들이 거기로 찾으러 오면 어떡해. 저녁 10시 많이 늦었기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이라든지 친구들이 그치. 한국 대사관 주변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냐하면 그 한 씨가 없어졌을 때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동원이 되고 외교관들도 동원이 돼서 혹시 남한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해서 그 대사관 주변을 감시를 했었거든요. 그치. 그걸 아니까 거기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 못하. 아, 그래서 어떻게 일단 했어? 벗어났어요 거기를. 벗어나서 그냥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계속 걸었어요. 야. 위험하네. 하여간 오늘 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사관 문이 닫혔으니까. 아이고 너무 가다가 배는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갔어요. 가서 수업을 먹으면서 나름 계획을 세웠지. 어떻게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하지. 후회는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할 걸? 아이 안정. 탈북을 결심하긴 했는데 그 탈북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다 어려워. 사실은 거기서 계속 있을 계획이었는데 쏙 되니까 닫더라고요. 프랑스 근로시간은 아주 잘갔네요. 24시 뭐 그런 가게가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네. 일단 또 뭐 나왔죠. 나와서 먹거러 본 파리의 밤거리를 원없이 그러다가 전화를 해볼까라고 해서 네네네. 그렇지. 그 한국 대사관 그렇지. 폰은 이미 버렸으니까 네. 지나가던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폰을 빌렸어요. 그래서 눌렀거든요. 눌렀는데 전화가 이렇게 신호가 가다가 탁 받더라고요. 뭐 인사말 하세요. 뭐 여기 어디 어디입니다 하면서 무슨 영권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 사람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손만 이러고 있어. 있다가 그런데 무슨 영권이세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진짜. 제가 또 예상했던 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걸 예상했었는데 네? 영권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머요.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 정말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네. 탈북하려는데요? 라고 했어요. 와. 드디어. 정적이 흐르다가 뭐 폰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끊겼어요. 그 차가. 갑자기 끊겼어요. 그 차가. 충격받아서 핸드폰 주인은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뭐 돌려드리고 이젠 뭐 전화할 길도 없고 그냥 오늘 밤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엄청 걸었어요. 또 막 몇 시간을 걷다 힘들면 막 공원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또 추우면 또 걷고 막 그러다가 더저히 힘들어서 못 찾겠어서 그냥 그 파리 어떤 길에서 잠깐 앉아서 그냥 한 1시간 반 그렇게 잤어요. 그러다가 첫차 시간이 돼서 쇼핑몰 가서 핸드폰 사갖고 계속 재고 재다가 거의 막 오후 시간이 돼서야 12시쯤 돼서야 전화를 했어요.
또 똑같은 목소리 멘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어딥니다. 뭐 말씀하시오라고 하셔서 제가 근데 뭐 느끼셨는지 갑자기 혹시 어제 밤에 전화하셨던 분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부터 탈북을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지금 안 전화하냐고 그래서 안 전화하다고 하니까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면 찾아가겠다고 네.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기다리는데 막 저쪽 길 코너에서 이제 양복 입은 분들이 한 세 분 정도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타서 그분들끼리 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는데 뭐 다른 거 없었지? 뭐 그냥 들어가도 될까? 무서워서 북한 애들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다가 무섭지. 자기들도 무섭지. 맞아.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 쪽으로 와서 거의 다 됐을 때 창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자세를 낮춰서 안 보이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낮춰서 대문이 열리고 들어갔어요. 우와. 대문 닫히니까 안심되지. 네, 이제는 여기는 안전하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됐어. 아, 일단 들어가니까 조금 안심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 탈북하고 싶으신 게 맞죠? 그래서 네. 네 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유럽으로 하게 되면 네, 탈북민이 많아요. 저는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저는 대한민국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하니까 네, 지장을 거기서 찍었고 일이 되게 잘 풀린 것 같다고 원래는 저 다음날 오후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매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면 된대요. 오, 갑자기? 와, 진짜 탈북 대단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비행장을 갖고 거기서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이렇게 쉽게? 그냥, 쉽게? 야, 아, 너무 쉬운데? 얘 어제 했으면 더 빨리 왔잖아.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북한 쪽 인사들이 와서 날 잡으면 어떡하지, 보면 어떡하지란 그런 불안감은 없었어요? 잡힐 거란 불안감은 애초에 탈북을 결심할 때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는데 결국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오실 때 우리나라 올 때까지 한 11, 12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11시간.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 안도감이 들어서 잤어요 그냥.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때요? 이렇게 비행기에 딱 타면. 저희는 특별한 케이스인 게 저희는 전세기를 타고 480명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예, 의심에 또 의심 안 해도 되는 거 자꾸 의심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중원들이 뭐가 제다 빨간 스카프를 들었냐? 어, 저기 북한 아닐까? 막 이런 파란 거 같지 않다 막 이런. 아, 저 승무원 복이 저 오른쪽 옷 색깔 비슷한. 갈색 위에다가 이렇게. 아. 하나원이란 데 갔어요? 네, 갔습니다. 가서 많은 탈북민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탈북민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막 갔는데 조사 받는 방에서 이렇게 휴식 시간에 내다 보니까 막 저기서 배구하고 계시고 엄청 많은 거 밥 막 줄 맞춰서 이제 식사로 가시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이렇게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달 그렇게 들어온다. 매달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들으니까 사실 그게 너무 쇼킹했어요. 조금 어렸어요.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된 배경은 뭐세요? 제가 북한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네. 근데 뭐 이렇게라도 제가 살아있던 거 혹시 뭐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한테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죄송하고요, 부모님한테. 평생 죄송할 거고요. 혹시 다시 만날 때 그 사람만 계시면 좋겠어. 22살에 한국에 대해 불어왔까 단발머리에 굉장히 발랄한
요즘으로 따지면 MZ세대잖아요. 20대 초반에 발랄했던 여대생입니다. 근데 집안도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단 서울법대 출신에 메이저 신문사를 거쳐서 사회부장까지 역임했으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엘리트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 22살의 부유한 집안의 부잣집 딸이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끼리 남해안 여행을 계획합니다. 부잣집 막내딸이잖아요. 엄청 착실해. 그래서 집에 꼬박꼬박 전화도 드려요. 근데 여행을 간 지 일주일이 되던 날 6월 28일 어김없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막내딸 지금 어디서 뭐하고 놀아? 언제 올 거야? 그랬더니 약간 머뭇거리면서 엄마 나 지금 멀리 와 있어. 한 30일쯤 갈게. 라는 여운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요? 집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1989년 6월 30일 가족들은 이 여대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이 아닌 TV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와. 그것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으로 만나게 되죠. 한국 외국어대 브로커 학생인 임수경 양은 오늘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머, 평양 도착. 우와, 패션. 스타일 좋은데요? 한국 외국어대학교 브로커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경입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열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머.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담배. 아빠 뭐 이게 실제인가? 전혀. 이런 엄청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애가 집에다 무슨 편지를 남겨놓거나 이런 흔적도 전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갔어. 맞네, 백두산까지 갔습니다. 귀여워. 김정숙 동상.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TV를 틀었는데 남의 간다고 했다가 여행간 막내딸이 김일성이랑 통화하고 있어. 이거 왜 거기서 나와? 완전 이 노래 아니에요. 이거 왜 거기서 왜 나와? 쇼킹한 얘기 중에 쇼킹한 네. 얘기죠. 만약에 아버지가 공직자 출신이 아니었거나 기자 출신으로서 평소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저 집안은 진짜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렇지. 이 청춘이 왜 북한에 간 걸까요? 임수경 씨가 평양에 도착했던 다음 날 북한에선 유례 없는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아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졌고요. 자, 이게 배가 아프단 말이죠. 무슨 코미디 영화 같아. 바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합니다. 어마어마한 행사. 어마어마한 행사. 우리 엄마 이 행사죠. 우리나라 이 88올림픽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비슷한 축제를 좀 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생,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국법 위반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평양 축전에 임수경이 가게 된 것.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일이에요. 어? 88년 9월에 우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7월 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 교류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를 적극 지지한다. 라고. 근데 분위기 좋았지 뭐. 네,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발표를 해요. 평양 축전에 갈 대표단으로 우리 측에서 선정했던 곳이 사실은 어디냐면 전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대협은 학교마다 총학생회가 있잖아요. 그 총학생회의 연합조직입니다. 얘들의 그 특성이 뭐였냐면 조국 통일을 갖다가 모든 것에 앞장세우는 그런 경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들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좀 곤란한 일이 발생하죠. 89년 3월에 이제 문익환 목사의 이른바 비밀 방북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익환 목사 사건이 딱 터진 다음에 아마 노태우 정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들 봐라. 좀 풀어줬더니 이제 막 나가네. 그래가지고 그럼 규모를 줄이자. 규모를 줄여서 이제 보내라. 하다가 아예 이제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갈 수가 없다. 대학생들은.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이 전대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모를 줄여도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 명만 보내자. 그래서 임수경 씨가 선택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또 임수경 씨를 이렇게 대표로 뽑았는지. 왜 회장이 안 가고? 왜? 너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캐스팅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왜냐하면 당시 임수경은 운동권의 핵심 멤버, 조직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다만 그 전대협에서 표방하는 가치에 상당히 동의하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시찰 대상자가 아니에요. 요시찰 대상자도 아니고. 지금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군 미필자는 여권이 안 나왔어요. 맞아. 여권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출국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대협 멤버 아주 다수는 아예 출국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캐스팅할 수가 없어. 전대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내부 인사 중에 하나를 뽑자. 누가 있을까? 여자이면서도 일 처리 잘하는 수경아, 너 갈래? 그래서 갔다가 가죠. 이게 가능할 얘기입니까? 일단은 임수경 씨 주장은 이거예요. 원래 루트는 이거였어요. 원래 루트는 문익환 목사가 갔던 루트. 도쿄로 갔다가 베이징 들어갔다가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임수경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도쿄에 도착한 그날 AFP 통신에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전대협 대표 해외 체류 중이라고 AFP가 빵 터뜨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거 이제 그 안기부에도 들어갔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루트로는 안 되겠다. 도쿄에서 일주일 7일 동안 체류했다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체류를 했냐? 갈 방법이 없거든요. 고민했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갔냐? 바로 독일로 들어가기야. 독일을 택했다? 독일을 택했지. 서독, 동독 중에? 일단 서베를린으로 들어가서 동베를린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는 통일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었고 베를린은 사실 동독 한가운데 있거든요. 동독이 한가운데 있고 베를린은 또 나눴어요. 그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당시에 서베를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하철 타고 동베를린 갈 수가 있었어요. 장벽 있을 때? 장벽 밑으로 그냥 밑으로요? 지하철이니까 막지 않았구나. 서독까지 어떻게 갔다는 거죠? 서독에서 동독까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동독에서 북한까지 어떻게 갈 거야? 그렇지. 더 힘든 난관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요때 이 북한으로 밀입북하는 루트를 짜준 설계자는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행사? 그것도 패키지 여행 형식으로 들어갔어요. 북한 패키지 여행? 가이드. 요 임수경 씨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동독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이 여행사 사장이 북한 비자를 발급받아요. 그래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서 소련을 이용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요. 중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이 뭘 믿고 비자를 내주냐라는 포인트에서 생계였지만 북한 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생계지만 브로커 역할까지 했었던 거죠. 임수경 씨는 어쨌든 평양에 가서 46박 47일을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시간 동안 스포트라이트는 집중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임수경 씨는 또 아주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야, 저거. 와. 저 장면 진짜 많이. 아이고. 와. 어깨, 손. 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저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런데 창밖을 보다가 이제 다음 날이면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근데 북한 간부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든 이 얘기를 꺼냅니다. 임수경 왈,
나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다. 네. 라고 임순경 씨가 말한 겁니다. 진짜 멋지다. 저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특전참가 대표로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경입니다. 오, 자 나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귀환하겠다. 와 소름 돋아. 자 이게 우와. 이 당시에 가능한 얘기냐.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양의 귀환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 양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왜 이렇게 힘든 문제냐 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정전 협정을 보면은 민간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넘는 순간 정전 협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우리는 북측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임수경 씨한테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제3국을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이 판문점을 통해서 이 건너가는 순간 남쪽으로 북측이 정전협정을 그 위반하는 걸 봐주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북측에서도 임수경... 판문점 통해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복잡해지는 거.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3국 통해가지고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서울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임수경 씨가 방북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나는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날 나는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당국과 또 약간 마찰을 일으킨 거죠. 임수경 씨는 갔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나는 보내달라. 나 안 그러면 진짜 나 죽겠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8월 14일 날 북한의 고위 간부가 임수경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거를 들은 임수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또 그렇죠. 아니죠. 엉엉 울면서 나 가야 된다. 나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 나 지금 다 쌌는데 진짜 못 가냐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힘들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한 게 나 진짜 못 가면 여기 3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거 이거였구나. 아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서 투신 자살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정도 결의가 있다, 결기가 있다. 이야. 자, 그렇다면 임수경 씨는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됐을까요? 한문각의 8월 15일 2차 광복절에 다시 등장. 이때 막 북한 사람들 울고 난리였어. 날짜가, 야, 난 이게 기가 막 넘는다. 어디 어디? 넘어요, 넘어. 밟았네? 네, 다들 밟았네요. 아부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 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 북한 분들이죠. 나 들어갔어요? 야, 북측에서 남측을 본 영상과 같이 볼 수 있네, 이제. 넘어왔네요. 맞아, 이 모습 많이 봤다. 자, 어쨌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예. 북한이 그렇게 하기 싫었던 유엔사에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하냐? 사정사정해요. 이번만은 제발 예외로 해달라. 유엔사 입장에서도 계속 저기 두면 얘가 단식하고 있으니까 이거 인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사에서도 오케이.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임수경이 넘어가기 1시간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딱 됐다. 그래서 임수경을 딱 인도받은 인수한 사람이 바로 유엔군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임수경 씨는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유엔사에서 일단 친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안기부에 넘기죠. 그래서 헬기를 타고 바로 이제 안기부로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잠입 탈출이잖아, 이른바 국가보안법. 그렇지. 그래서 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으로 넘겨졌고요. 처음에는 15년형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긴 거. 15년. 그러다가 이제 항소심을 거쳐가지고 5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석방이 되죠. 특사로. 그러네. 10년 만에.